이번에는 공정능력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능력지수는 주어진 공차 범위에 대한 제품 생산 능력의 지표로서 크게 CPK, CP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정규분포를 보시면요. 이 종모양의 정규분포에 얼마 정도의 퍼짐승을 나타내는 것은 표준편차 시그마로 대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차의 상한치인 어퍼 스펙 리밋, 공차의 하한치인 로우 스펙 리밋이 우리 제품의 스펙이겠죠. 이 스펙을 벗어난 영역은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능력은 이 USL과 LSL 대비 양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수화하는 거고, 그걸 지수화하는 두 가지 방식이 CP와 CP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CP는 중심값에 영향이 없고 단지 시그마, 즉 퍼짐성만을 나타내는 지수로 USL과 LSL 사이, 즉요 양품 조건에 있는 이 레인지의 범위를 6시그마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PK는 이에 반해서 CPK는 중심값의 시프트, 중심값이 우로 시프트 할수 있고 좌로 시프트 할수 있는데, 그런 시프트까지 포함한 공정능력으로서, 예를 들어서 중심값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라고 하면 불량률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우측이겠죠. 그리고 이 우측의 요 양품 구간은 USL에서 중심값을 뺀 거가 되고, 이게 하나의 편측이니까 이번에는 6시그마가 아니라 3시그마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즉 3시그마로 우측 레인지, 좌측 레인지를 나눠서 그 중에 작은 값을 취한다는 것은 치우친 쪽 영역을 기준으로 CP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 값이 CPK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CP의 정의를 한번 보면, 실측값의 평균값이 설계치와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실측치의 분포와 공차 범위를 비교하여 공정능력을 판단한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능력 지수인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값이다. 가령 설비 셋업이 잘못되어서 부품들의 길이 타겟이 설계치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생산된 경우에 실측치의 중심값은 설계치와 상당히 떨어져 있겠죠. 우측, 이번 경우는 우측으로 이제 시프트 됐을 텐데, 실제 이 종모양의 분포는 설비의 실력치에 맞는 분포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심값을 좌로 시프트하는 셋업을 다시 진행한다면 이 설비 자체는 다시 기본적인 공정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CP가 어떤 본질적인 공정 능력을 표현해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CPK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중심값의 시프트까지 다 포함하여 실제 실력치를 대변하는 어떤 공정능력 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기존에 있는 중심권과 표준편차가 있는 이런 분포도가 있고, 좌우에 LSL과 USL을 넘어서는 불량률이 있을 때, 종모양의 제품 생산의 종모양의 3포는 바뀌지 않고 중심값만 틀어졌다라고 하면, 즉 중심값이 우측으로 틀어졌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CP 값은 그대로이나 CPK 값은 증가하겠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심값은 그대로 있는데 이 종모양의 표준편차가 커져서 퍼짐성이 커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CP는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CPK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CPK는 CP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소분만큼 감소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면 분포의 퍼짐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심값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CP는 당연히 감소를 하고 CPK는 CP가 감소하는 이유로 감소분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중심값이 우측으로 시프트하면서
생기는 감소분, 즉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CPK 값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CPK와 불량률 수준은 다른 설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간단하게 흔히 사용하는 CPK 1.0 수준은 불량률 기준으로 양품 99.7%, 즉 1349ppm에 해당되는 공정능력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CPK 1.33 기준은 거의 100%의 양품률이죠. ppm 단위로 보면 편측 기준으로 불량률이 32pp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시그마에 해당되는 1.67, 즉 CPK 1.67은 양품률이 거의 100%이고 편측 기준으로 0.3 ppm이니까 300만 개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불량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정능력 지수에 대한 정의를 보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두 가지인 CP와 CPK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